개미와 배짱이도 나왔었고요. 뭐 아기 돼지 삼형제도 나왔었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아기장수 우투리라는 동화인데, 그 동화를 그때 봤을 때 되게 많이 인상적이고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서 아기장수 우투리로 하게 되었습니다. 모두나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, 시각적으로는 날개가 있어야 되고, 그리고 그 날개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던 찰나에 화보적인 스타일이라서, 그래서 그 의상에 맞게 또 날개와 분위기나 무드를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.